자, 그 다음 12연기. 자,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이게 초기 불교를 지금 다 박살내는 얘기예요. 오온이 무상고구하니까 오온을 버려라 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오온이 본래 공하다 해버리고, 18개가 또 오온의 다른 모습인데 18개도 공하다 해버리고, 12연기가 있으니 12연기를 벗어나라 라고 하는 초기 불교 가르침을 무명부터 시작돼서 그 노사로 끝나는, 자, 12연기는 뒤에 보세요. 3페이지에 있죠. 자, 12연기가 시작이 무명입니다. 어두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업보예요. 업보. 업보의 어두움.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요. 무명이 행, 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명이 작용을 일으켜서 식, 여러분의 지금 의식을 만들어요. 현재 여러분의 의식을. 그 의식이 명색이라는 건요. 자, 이게 명색입니다. 인도에서 명색 그러면요. 힌두교나 불교나 같이 써요. 명색 그러면 명은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색은 물질작용. 자, 몸뚱이는 색, 여러분 정신작용은 명. 왜 그러냐면 몸뚱이는 색깔이 있죠. 정신작용은 개념으로만 구분할 수 있지 형체가 없죠.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색을 단순히 이름과 색깔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인도에서 이름과 형상 그러면 정신과 물질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몸뚱이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걸 명색 그래요. 육입, 육군이 갖춰지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전생의 무명이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 현재 이번 생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의식이 몸뚱이가 생기고 마음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태어나서 육군을 다 갖추게 되고, 촉, 사물하고 그 육군을 통해서 사물을 접촉해요. 그럼 뭐가 뭘 접촉할까요? 눈이, 안식이, 눈이 색깔이랑 접촉하고 귀가 소리랑 접촉하고,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 좋다 싫다 느낌이 일어나요. 그 다음 가래, 예, 좋은 거는 계속 누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취, 그래서 실제로 업을 지어요. 움켜 지어요.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맛보고 싶은 거를 집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유, 그러면요 카르마가 형성돼요. 다시 태어나야 할 카르마가 형성돼요. 그러면 유가 있으면 생, 다음 생이 또 태어나요. 노사, 그러면 또 늙어서 죽는 또 고통이 또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돌고 돈다. 그럼 이 12연기의 발상에서 벌써 12연기는, 제가 이 12연기를 어둠의 12연기라고 하는 게 무명으로 굴러가는 12연기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둠이 어떻게 무명이 작동해서 업을 짓게 해서 여러분을 계속 이 세계에 묶어둔다는, 벌써 현상계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나타난 거라 대승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이 12연기가 본래 공하다 해버려요. 그 얘기를 반야신경이 합니다, 지금. 자,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한다는 것도 없는 거다. 이게 뭔지 아세요? 12연기도 본래 공하고 12연기를 극복한다는 것도 공한 거다. 원래 다 공 안에서는, 자, 공 안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다. 그럼 이게 단순히 공만 설명한 것 같죠? 본래 그렇기 때문에 또 12연기로 나타나는 거다. 이래버리면요. 12연기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굴러도 그게 본래 공한 줄 알고 굴으라는 거예요. 뽀로로를 다시 보더라도 공한 줄 알고 보고, 다시 이제 막 육군을 가지고 막 또 살아 움직이더라도 그런 줄 알고 구르고, 또 죽어서 다시 이제 늙어서 또 죽더라도 이게 일체가 한마음의 작용인 줄 알고 그렇게 갈 수 있냐는 거죠. 이러니까 보살은 중생계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페북에 보면요, 티벳에서 이제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지금 현재 서열이 높은 양반이, 원래는 판첸나마인데 그분이 중국에 끌려가셔가지고 지금 또 그 생사를 알 수 없죠. 티벳에서 정한 판첸나마를,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들이 판첸나마를 정했어요. 이게 참 뭐 골 때리는 일인데요. 현재 그러면 젊은 림포체가 있어요.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분이 까르마빠라고, 이 양반이 최근 이제 이랑만 페북에 그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누가 제 친구 중에 있으신가 봐요. 계속 올려주셔서 오늘 또 딱 올라온 게 그게 올라왔어요. 질문이, 중생은 진짜 무한합니까? 이러니까 중생은 무한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보살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대승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전형적이에요. 영원히 다시 태어나서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된다. 나 이제 중생계를 떠난다 하는 건 없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건 저렇게 설명하건, 근데 그런 식 설명은요, 중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대승 반야신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불생불멸이라서 그냥 우리는 계속 중생의 모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은 결국 보세요. 이게 결국 중생심이죠. 중생심이 공이고 공이 중생심이기 때문에 보리가 살타고 살타가 보리라서 우린 그냥 보살로 살아가는 게 영원한 그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 결을 알고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파격적이죠. 이런 주장을 반야신경 불교 신자들이면 대부분 뭐 많이 외셨을 거고 뭐 외우지는 못해도 아무튼 많이 읽으셨겠죠.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모르셨을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되게 불온한 내용을 계속 읽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읽고 계셨는지 몰라요. 외우고 계셨는지. 석가모니가 부처님 목숨 바쳐 따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발. 그럼 이게 되게 충돌나는 내용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신 거죠. 이게 석가모니 가르침을 정면 반박한 내용이에요. 사실 12연기? 12연기 다 한다? 그런 거 없어. 없어 그런 거예요. 12연기가 굴러가는 것도 본래 공이요. 12연기를 끊는다는 것도 공이야. 그러니까 굴러가고 끊고 하는 게 다 공의 작용이야. 이걸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2연기는 한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요. 딱 제 그 12연기면은 육지보살조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12연기만 가지고 화엄경에서 한참 설명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일체가 한마음 작용이다. 원래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래요. 화엄경에서 12연기가 지금 생겨나고 사라지고 얘기하죠. 생겨나는 것도 사실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 모두 한마음 작용이니까. 모두 공의 작용이니 공이 이렇게 나타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연기에 따라 변화시켜서 보여줄 뿐 이런 연기가 실제로 굴러가더라도 그 자체가 공한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공한 줄 알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번뇌에 치여서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든 사정, 상황 다 있더라도 이것 또한 공의 작용일 뿐이야. 나는 육바라밀로 이 공의 작용들을 경영할 뿐 이게 다예요. 공인 줄 알고 육바라밀을 쓸 뿐. 관자재보살도 그렇잖아요. 공인 줄 알고 반야바라밀 썼다는 거는 다른 바라밀도 다 이미 전제돼 있죠. 바라밀을 가지고 극복할 뿐이에요. 관자재보살은 바라밀로 극복한 거예요. 현상계의 고액을 바라밀로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의 결론이라서 반야바라밀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 정징 선정 반야 마지막이 반야죠. 반야바라밀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육바라밀이.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로 현상계를 극복한 거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로 이 현상계를 살아갈 뿐 다른 열반 다른 정토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 사상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연기도 본래 청정하다. 노사도 본래 청정하다. 늙어서 죽는 것도 청정한 거다.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무명도 참나의 작용이다. 어둠이 여러분 탐진치가 없이 중생계가 어떻게 굴러가요? 탐진치 없기를 바라신다면 현상계를 사실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탐이죠. 진. 그래서 계속 분발해가는 것도 분노입니다. 아자 아자 하는 것도 분노예요. 잘하자. 야 잘하자. 이거 분노예요.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 욕망이 있어서 살고 이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살아요.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살아요. 더 똑똑해지려고 사는 거예요. 뭐 적당한 어리석음은 필수예요. 왜? 남의 마음이 너무 읽혀지면 여러분 못 살아요. 지금 여러분 온 우주 중생의 아픔이 저한테 깃들어지길 하면 여러분 바로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한 몇 명 환자들 것만 붙어도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모르니까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우주는 거기에 대해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탐진치가 있어야만 중생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보리 살타를 서원한다는 건 탐진치를 사실상 버리지 않겠다는 소원이에요. 잘 쓰겠다는 거지 탐진치를 애초에 버리겠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온 자체를 긍정할 수밖에. 이해되시죠? 같은 경 가지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제가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야바라밀의 관점은요 중생의 관점과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텅 빈 가운데는요 고통도 고통의 원인이 뭐죠?
그 가래라고 쓰세요. 가래. 그 아주 갈증나는 그 사랑이요. 가래. 그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왜? 원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원하는데 못 얻어서 괴로운 거예요. 고통도 없고 고집멸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성제.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사성제. 고,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 집.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 열반을 말하죠. 멸, 도,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팔정도. 이 여덟 가지도 없다. 그 자리에는 공에는 그런 것도 없다. 현상계는 괴롭다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갈망이다 하는 것도 본래 현상계는 없다. 다 공의 작용이니까. 멸, 그걸 또 소멸시킨다는 것도 없다. 도, 소멸시키는 방법이라는 것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또 고집멸도는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고집멸도는 있다. 또 괴롭다. 또 괴로움의 원인도 있다. 괴로움의 소멸도 있다. 소멸시키는 방법도 다 있다. 그런데 그 현상계의 모든 작용들은 본래 공하다. 공의 작용이다. 그래서 공의 작용인 줄 알고 사성제를 닦으면 보살이 되고 그걸 모르고 사성제를 닦으면 소승의 가르침밖에 못 닦는다. 그 다음에요. 지혜도 없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이 반야바라밀 닦아서 진리를 깨쳐도 사실은 그게 공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 입장에서는 새로 얻은 것도 없어요. 공의, 여러분 공의 나툼일 뿐이지 새로 얻은 게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짓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하나님의 다양한 나툼일 뿐이에요. 사실은 나타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더 진보할까요? 아, 하나님이 막 머리 치면서 아, 어제 이거 몰랐네. 지구 만들 때 이거 몰랐네. 인간 만들 때 좀 빠뜨렸다. 상상할 수 없죠. 그건 현상계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킨 거죠. 우주의 신성이 작용해서 우주가 낳고 굴러가고 해도요. 신이 발전한다는 개념을 붙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전이란 개념은 현상계에서만 가능하니까 절대계에다 못 붙여요. 그러니까 이 절대계의 영역에 나툼이라고 우주를 이해해버리게 되면 공의 나툼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알아도요. 알았다고 해도 이게 그냥 공의 작용인 거예요. 알았다는 작용인 거죠. 새로 뭐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얻었다고 해도 얻음도 없고 얻지 못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얻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써는 게 금강경이에요. 부처님이 이래요. 그 수보리야 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 금강경식으로 설명되면 이렇게 해요. 수보리야, 보살은 지혜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보살은 지혜를 얻지 않았기에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하는 거죠.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본래 공한 줄을 보살은 알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래 공인 줄 실체를 알고 현상계에서 또 얻었다는 작용은 작용대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5원이나 18 이런 게 없다는 건요. 그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작용들은 현상계 안에서 인과 속에서 철저히 굴러가고 있는데 실체가 공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실체가 공한 줄 아니까 오히려 현상계에서 그걸 제대로 알고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괴로움을 아까 괴로움이 내 마음에 일어났을 때 괴로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로움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그 수행과 괴로움을 딱 보더니 너도 내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껴안으면서도 그래도 너가 계속 괴로워하고 있으면 나쁜 인과가 발생하잖아. 괴로움을 돌려쓰자 하고 돌릴 수 있으면 이거는 보살도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보살은 괴로움이 본래 괴로움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또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금강경과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얘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하고 지금 이거 같아요. 금강경이 600부 반야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사실상 금강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게 반야신경인 거예요. 금강경 등의 각종 반야경전들을 600권의 반야경전들을 요약해 놓은 게 써머리가 지금 이거예요. 반야. 그래서 반야신경이라는 건요. 반야부 경전들의 핵심을 모아놓은 경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닦는 경이라는 거는 그냥 좀 부가된 의미고요. 본 뜻이 600권 반야경들의 핵심만 모아놓은 경. 그러니까 그 반야경을 다 안 읽어도 반야신경만 보면
금강경의 내용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권 반야경 중에 하나니까 금강경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금강경하고 지금 이 반야신경은 지금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올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은 거기서 다이아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벼락이에요. 번뇌를 다이아나 벼락처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반야바라밀에 대해 설명한 경이고, 반야신경은 그 반야바라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의 핵심만 모아놓은 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사가 뭐예요? 반야바라밀이요. 그럼 반야바라밀이 관심이라는 거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를 제일 중시하고 있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저 지혜만 얻으면 우리는 위대한 보살이 돼서 완전히 다른 식의 중생과는 다른 깨달은 중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게 소승 아라한들의 길하고도 다르다. 오온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오온을 경영하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랑 그대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모든 자녀들을 이롭게 하면서 한 마리 어린 양도 놓치지 않고 중생을 도우면서 살겠다 하는 그게 보살도가 아니고 뭐예요? 똑같죠. 현상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면서. 근데 기독교도 잘못되면 현상계는 지옥이니까 빨리 천국으로 가야지 하는 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나 여기 중생들은 고통받으라고 나는 정토로 일단 가야겠다. 나는 일단 빠져나가야겠다는 그 발상이나 다 소승적인 거죠, 사실은. 진짜 대승적인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부처님의 자녀. 불자라고 하잖아요,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아니고 비로자나불입니다. 석가모니 불마저도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니까 불자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자고. 그래서 우리도 다 레벨이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같다고요. 아니 형제는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엄청 잘 살고 내가 이제 못 살 수는 있어도 형제는 형제인 거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은 있어요. 내가 뜻한 바 있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뜻한 바가 뭔지 모르겠죠. 뜻한 바가 있어서 공부를 좀 미룬 거죠. 그렇지 넌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부처님하고도. 그걸 모르시면 공부 못 하십니다. 영원히 정신적인 노예가 되고 끝내세요. 그래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사이비 종교일수록 노예로 부리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진정한 학당에서는 가르쳐드립니다. 네, 그럼 공부는 다음 생부터.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럼 공부는 내가 이번 생만 놀고 다음 생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다음 생에 또 어디로 가실지, 어디서 세실지 모르니까 지금 하시는 게 남는다면.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보살도로 갑니다. 보리살타는 이제 보살의 얘기를 해줘요. 이걸 종합해서. 자, 지금까지 초기불교 이론들을 깨버린 거예요. 아, 고통이 있어서. 그거를 또 고통의 원인이 있어서 이걸 소멸시키면 도를 얻는 게 도를 닦아서 이걸 소멸시키면 열반에 든다는 가르침도 사실은 공의 작용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2연기 무명으로 인한 생명의 끝없는 순환, 업의 순환, 이 또한 공의 작용인 줄 알 수 있냐 이거죠. 12연기가 본래 공한 줄 꿰뚫어 볼 수 있으시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연기, 모든 업의 작용들, 육군 육경의 뭐 육식의 작용들, 그리고 그 팔정도 같은 성스러운 작용들조차도 공의 작용인 줄 아실 수 있느냐. 알고 하시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다. 아는 순간, 그게 본래 공인 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열반이에요. 고를 겪고 있어도 열반이고요. 고통을 멸해도 열반인 거고요. 고통을 갖고 있어도 열반인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열반인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계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은 부처인 거예요. 현상계 차원에서만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계 차원의 그 중생, 부처가 아닌 중생의 모습조차도 불성의 작용인 거예요. 말로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가 이상하지 않아지면 반야바라밀을 얻으신 거예요. 어? 그럴싸한데? 그러시면 여러분은 이제 진리에 다가서신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보리살타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따라서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보살은요,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마음에 조금도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살아갈 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오원을 만나고 육군 육경 육식을 접하고 여러분 마음에 12연기가 일어나고 고진멸도가 펼쳐져도 고통이 나타나고 소멸되고 해도요, 그게 그냥 다 공의 작용인 거예요.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는 불생불멸인 거예요. 영원히 그냥 그렇게 펼쳐지는 세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금 더 걸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보살이 돼서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기에 이 우주에 영원히 또 오겠다라고 하셔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 공의 작용일 뿐이니까. 내 안에 있는 참나에 대한 튼튼한 확신, 그리고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그 지혜에서 오는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말이 뒤집힌 망상, 전도망상,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무지와 아집을 말하죠. 전도망상이 없습니다. 무지가 자꾸 나와 이 현상계를 찢어보게 만들고, 아집이 나를 위해서 이 마음을 쓰게, 탐진치를 쓰게 만들어도 그거를 초월해서 전도망상이 뒤집힌 생각이 다시 바로잡혀요. 뒤집힌 생각은 뭐냐? 뭐죠? 오온이 그 공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오온이 공인 줄 알아버린 거죠. 그게 무지와 아집의 극복입니다. 지혜가 생김으로써 나의 아집, 좁은 소견을 넘어서 버려요. 그렇게 되고 나면 멀리 떠나서 멀리 어디까지 가느냐? 궁극의 열반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이 궁극의 열반이라는 것도 여러분 달리 해석하셔야 된다. 이 궁극의 열반을 초기불교식으로 오온을 떠나서 열반에 드는 것, 이렇게 또 풀어버리면 되겠냐는 거죠. 이미 오온이 공이라고 한참 얘기해왔는데 이 경도 문제가 있죠. 구경열반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렇게 안 풀어주니까 초기불교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구경열반을. 화엄경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초기불교식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앞에 지금 내용은 초기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하다가 결국 목표에 가서 똑같은 구경열반을 제시해버리면 여러분은 오해할 수가 있죠. 뭐야, 결국 이렇게 해서 열반에 들자는 거네? 그럼 그 열반의 의미가 다르겠죠. 그 달라지는 게 결국 뭐냐? 제가 설명했죠. 구경열반이란 것은 무주열반, 대승에서 추구하는 오온을 버리는 열반이 아니라 오온이 본래 열반인 줄 아는 그런 집착 없는 열반의 극치를 의미한다. 그 구체적 모델이 누구겠어요? 관자재보살이죠. 현상계 안에 머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불이니 관자재보살이니 하는 이런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불보살들, 즉 십지보살들이죠. 우주의 궁극에 간 보살, 우주의 궁극의 경지에 간 보살들이 얻는 그 열반이 구경열반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 보세요. 구경열반이 뭐겠는가. 예.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오온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오온이 불생불멸한지를 다 깨달은 뒤에 얻는 구경열반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초기불교식 오온을 버리는 열반이겠는가 이거죠. 그 열반은요, 이 오온 안에서 오히려 자유자재해지는 열반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모델이 관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관세음 보살은 현상을 떠나지 않았죠. 모든 곳에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해 주죠. 그러면서도 늘 열반에 들어있죠. 그런 열반이 구경열반이고, 그 말을, 그런 용어를 대승불교에서는 무주열반이라고 합니다. 머무름이 없는 열반. 그러니까 어떤 오온을 떠나야 한다든가 이런 고정된 집착이 없는 그런 열반을 무주열반. 그러니까 이 뜻이랑 통해요. 본래 열반이랑 통해요. 내가 본래 열반이라 뭔 짓을 해도 열반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모습의 열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된 모습의 열반이라는 것은 아라한들이 추구하는 오온의 초월의 의미로 열반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끝납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불보살들은 다 반야바라밀로 그 경지를 이루신 거다. 불보살이 되신 거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의 주문이 가장 신령한 주문이며,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부 방법을 제시해야 되니까 선정에 들 어떤 방편으로 주문을 하나 제시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 주문이 뭐 엄청 신령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명상 잘 하시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
이 경을 접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보살도의 방편인 겁니다. 그냥 일단 이 주문이라도 외면서 시작하라고 하는 거지 이 주문이 뭐 엄청 신령한 주문이다. 이 글에 써진 것처럼 다른 선정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선정에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선정이건. 자, 한번 읽어보죠. 가장 신령한 주문이며 가장 광명한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주문이다. 엄청나게 막 약을 파셨는데 이래야 하고 싶잖아요. 와, 이렇게 이래야 신심이 통해서 힘들 때 이 주문을 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냥 우리말로 하면 열심히 외라. 예. 그게 뭐죠? 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하는 거죠. 이 모지라는 거는 이게 지금 한국 불교에서 절에서 읽는 걸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원래 모지를 보면은 보리죠. 보리. 보리. 보리사바 깨달을지어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가세가세예요. 아제아제가 우리 이제 우리 한문 음으로는 아제아제인데 원래는 카테카테 이러죠. 인도말로. 비슷해요. 우리말 가세가세랑. 카테카테. 가세가세 넘어가세. 모두 다 넘어가세 아니면 완전히 넘어가세. 깨달을지어다. 이 정도의 주문입니다. 능히 일체의 고통 재앙을 제거하여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다. 이 주문이 그런 주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문을 이기게 주니 이렇게 외워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보리사바하 이렇게 주문을 외라. 이런 이게 방편이에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요 반야바라밀을 어디서 얻는 거야. 선정해서 얻어야 되는데 선정법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문을 주는 거예요. 이 주문 열심히 하다 보면 깨어나니까. 깨어나면 무조건 최고의 주문인 거죠. 어떤 주문이든 깨어나게 하는 주문이 최고의 주문입니다. 이 주문 외고 깨어나라. 어떠세요? 반야신경이 통으로 보이시죠? 이걸 다 보시고 나면요. 이 우주가 그냥 빛나야 돼요. 내가 분별하고 따졌던 이 우주가 이 괴로운 내 마음 그대로 다 진리의 나툼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정토구나 하는 게 보여야 돼. 그게 반야바라밀의 관점이에요. 그 진리의 눈으로 보면 보는 그게 반야바라밀인 거죠.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옥으로 보여요. 진리의 눈으로 보면 여기가 그대로 천국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말할 수가 없다. 이 경도 이해될 수가 없다. 여전히 초기 불교나 이런 중간학파의 논점으로 반야신경을 풀고 계시면 영원히 궁극의 이런 대승의 이런 고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쉽게 적용하는 겁니다. 몰라 하는 순간 우리는 반야바라밀의 관점에서 우주를 볼 수 있어요. 현상계의 관점에 대해서 몰라라고 내려놔 버리고요.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 여러분은 반야바라밀의 관점에서 깨어서 보시게 됩니다. 일체 보이는 모든 게 색수상행식의 모든 작용들이 알아차리는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게 느껴져요. 모른다 하고 판단 중지하고 보고 계시면 몰라 하고 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중에 지혜, 성찰을 해보시면 자명한 성찰하시면 아공도 이해가 되고 그 상태에서 법공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육바라밀도 이해가 됩니다. 그 공의 관점에서 우주를 경영한다는 것은 결국 남과 나눠야 되고요. 보세요. 공을 알고 나니까 일체가 모두 공에서 나왔으니 남하고 나눠야죠. 남도 또한 본래 공의 작용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나랑 찢어져 있지만 본래 다 공의 작용인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온 작용인 거예요. 나랑 지금 공동 운명체고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닦아서 또 다른 나까지 밝게 해야 돼요. 결국은. 남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나인 거예요. 그 평행 우주에 또 다른 내 다른 선택을 한 내가 어디 다른 우주에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 나, 공부를 안 한 나 다 있어요. 내 옆에. 차마 남의 것을 못 훔친 나, 차마 훔쳐버린 참지 않고 훔쳐버린 나, 저질러 버린 나, 참은 나 하면은 이 온 우주 중생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나 혼자 해탈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면서 나와
둘이 아닌 또 다른 나를 위해서, 나와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리의 뜻에 따라 육바람일에 맞게 계속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에 이만한 존재가 없죠. 이분이 우주의 제일 위대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보살도 뭐 등급이 있겠지만 아무튼 보살이 되시면 다 귀한 거예요. 큰 꽃 작은 꽃, 꽃이면 다 우리 꽃밭을 당당히 채울 수 있듯이 이 보살은 우주를 꽃으로 장엄하게 하는 그런 화엄세계의 당당한 그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대승 경전을 이해하시면 제대로 느낌이 오고 그게 우리 수행하고 그대로 맞아요. 여러분 선의 체험과 이 반야신경의 설명이 그대로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요. 따로 놀아요. 이 선의 체험과 이 개념이 따로 놀게 돼요. 그래서 작은 지혜밖에 못 얻게 됩니다. 저기 제가 예전에 그 금강경 학당에도 올려놓은 건데 금강경 중에 그 일단 거기 파일이 올라온 게 있어서 하나만 읽어드리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얻은 바가 없습니까? 부처님 그렇다 수보리야.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에 있어서 아주 작은 법 하나도 얻은 바가 없다. 그래서 최고의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결국 내 공의 나툼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나툼 차원에서 보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죠. 얻었다는 상이 있죠. 근데 상도 본래 공하단 관점에서 보면 얻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얻은 줄 없는 줄 아니까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만약에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라한을 얻었다. 뭐 보살이 됐다. 보살이 돼도 보살이 본래 공한 줄 알아야 그러니까 참나 관점에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참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원만하죠. 원래 원만한 참나 관점에서 보면서도 그러니까 보살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서도 내가 보살이 될 때 보살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600권 그 반야경에 나아가면 직면하는 게 이런 논리에 직면하게 돼요. 뭔 소리지? 수보리야 난 깨달은 바가 없으니까 깨달음을 얻은 것이니라. 깨달아서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그게 이 중생의 관점에서는 깨달음을 얻었죠. 현상계의 관점만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계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양면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볼 때는 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셔도요. 그냥 공한 거예요. 그 생 전체가 공인 거예요. 공의 나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해 뭐 육군, 육경, 육식을 써서 12연기의 그 인과 속에서 고진멸도의 닦음을 닦으면서 뭐 열심히 살았다 해도 공인 거예요. 공인 줄 알고도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올바른 보살의 길입니다. 이거를 아라한들한테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금강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라한들이. 그러니까 수보리라는 아라한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부처님이 수보리야 내가 예전에 가르쳐준 거 말고 새 버전이 있어. 고급 버전인데 고급 과정을 가르쳐줄게. 수보리는 열반에 드는 데는 다 달인들인데 고급 과정 가르쳐줄게. 너가 열반에 얻었다 하는 것도 공해. 이런 식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 근데 이게 단순히 소승사상하고는 다른 대승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게 딱 드러나는 게요. 이런 구절들이죠. 이런 거죠. 보시를 강조하고 이제 바라미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수보리야 보살은 벌써 주체가 보살이에요. 아라한이 아니에요. 보살은 응당 오원의 법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기해요. 모두 공한 줄 알되 보시를 해야 돼요. 금강경 핵심은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하되 공한 줄 알고 하라는 거죠.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 하되 색깔에, 소리에, 냄새에, 맛에, 촉감에, 개념에, 즉 오온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라.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형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형상에 없이 보시를 하면, 형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공의 작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공덕은 무량하다. 부처의 작용이 돼버리니까 그 내가 한 일은 공덕이 작겠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거들어 준 거지 이 불성이 작용하는 걸 거들어 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무량 공덕 내가 한 거지만 그건 공이 한 게 돼서 무량한 공덕을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딱 내가 머리 쓴 만큼 복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집착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 작용이 돼버리고 공의 작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무량해지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 하실 때 작은 일 하나도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내려놓고 참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참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육바라밀에 맞게 풀어버리시면 에고가 거들어준 건 맞지만 참나가 드러난 것뿐이죠. 본질에서는 공이 드러난 거죠. 그걸 알고 쓴 거죠. 에고의 좁은 소견으로 공덕을 쌓으면 딱 그만큼 답이 나오겠지만 에고가 참나를 도우면서 내려놓고 보시를 했을 때 분명히 에고가 있으니까 보시를 한 거죠. 나와 남이 있으니까 베푼 건 맞지만 공의 관점에서 베풀었을 때는 그거는 무량공덕이다. 그 작은 일 안에도 그건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너가 한 게 아니라 공이 한 거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어도 공이 한 거고 다 공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한해진다. 무량해진다.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회향이에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도 이게 본래 공의 작용이지 부처님 덕이지 해버리면 그게 회향이 돼버려요. 그러면 공덕이 막 따따블 따따블로 가서 무량해진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주가 하는 일을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있나요? 인간이 하는 일은 헤아릴 수 있지만 공이 하는 일을 어떻게 헤아려요? 이게 그냥 금강경의 논리입니다. 작은 일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일도 깨어서 하시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이런 게 금강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본래 공하니까. 근데 공은 또 오온으로 나투기 때문에 내가 오온을 통해서 또 이런 보시도 하고 중생도 구제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본질은 공한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본질이 공한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주목하셔야 여기 선명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야신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의 핵심을 논한 경인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잘 이해가 안 되네? 당연하죠. 여러분은 관세음이 아니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이상한 것인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돼야 맞아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걸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초기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요. 이거 쪼개면 다 무상한 거지. 이해됐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논리를 중시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이해될 만한 내용만 가지고 계속 논리를 풀어가다 보면 비행기가 날아올라야 되는데 활주로만 계속 달리게 됩니다. 쉽죠? 나는 것보다 활주로 달리는 게 쉽죠. 근데 언젠간 날아올라야 돼요. 그래야 이 지혜를 얻는데 고차원적 지혜를 못 얻고 저차원적 지혜에서 설명이 끝나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쉽게 공을 얘기하다 보면 스님들도 안 된 게 이렇게 공 얘기하는 분 있죠. 원자 분자 쪼개면 공이야. 이런 공하고 지금 이 공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비유로서는 쓸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공이야 라고 이제 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방편으로는 쓸 수 있어도 그걸 진지하게 그게 공이야 그러면 제가 볼 때 제일 부처님은 그러면 저기 과학자들이죠. 아인슈타인이 그거 다 성불을 하셨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런 원자 분자 쪼개본 분이 제일 견성을 해야 맞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초기 불교식으로 아니면 중간학파식으로 이론적으로 공을 연구하신 분들은요 전혀 반야바라밀을 못 얻으시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경처럼 얘기하셔도 경을 외워서 하셔도 반야바라밀은 꿈에도 몰라요. 공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뭔지 몰라요. 현상계 관점에서 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그 공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역경이 펼쳐지는데 이 공의 관점에서 바로 보시지 않는 한 그 실체가 안 보이죠. 외워놓은 논리는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는 순간 인생이 다 날아가요. 어디 가고 없어요.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예요. 여기 나가시다 마마 저기 문턱에 엄지발가락만 부딪히셔도 날아갑니다. 이 논리가 다 날아가요. 오니 공이고 나발이고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게 어디 가요. 근데 그 아픔이 공의 관점에서 보이셔야 된다고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군 하는 게 보이실까요? 아플 때? 이게 오온이 공한 줄 안다는 게 어떤 경우에도 오온이 공한 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생생하게. 선정의 기반이어서 선정도 끊어지면 안 되고 지혜도 끊어지면 안 돼요. 보살은. 선정이 끊어지는 순간 지혜도 끊어져요. 완전히 끊어지면. 선정이 은근하게라도 흘러야 지혜가 살아있다가 다시 선정의 불씨를 다시 일으킬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최소한의 선정이 흘러줘야 돼요. 이게 확철대오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함께 같이 흘러야 돼요. 이게 올바른 확철대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진정한 보살도 같아요. 최소한 확철대오는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보살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견성을 해야 보살이 될 수 있어요. 확철대오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초견성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초견성은 해야 선정과 지혜를 마음대로 갖다 쓰죠. 그 정도는 해가지고 이제 육바라밀을 제대로 연구했을 때 반야나 보시나 이런 모든 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게 결국 그냥 그대로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지 절대 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둘이죠. 차원은 다르니까 둘이죠. 하지만 하나로 보고 있다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오온도 근본적으로는 공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12연기를 우리가 이제 생사를 통해 12연기의 세계를 구르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게 공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뭘 얻어도 새로 얻을 게 없죠. 원래 공인데. 뭔가를 많이 얻어도 본래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얻은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 맞아요. 본래 얻을 게 없다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분이 어떻게 최고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자체가 공한 줄 모르는 분이 참나의 관점에서 보고 계시지 않은데 우주를. 뭔 말을 해도 이상하죠? 이 말을 해도 이상하고 저 말을 해도 이상하고.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로 보여야 돼요. 다 신비예요. 힘든 일도 신비예요. 여기에도 무슨 의도가 뜻이 있는 거예요. 힘든 다 신비예요. 그 의도는요. 모든 신비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비는 그 사랑으로, 정의로, 진리로, 겸손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의 뭔 일체가 신비로 보여야 돼요. 깨어서 보시면 다 빛나요. 추접하다 하는 물건도 빛나요. 똥도 빛나고 다 빛나요. 참나의 눈에는. 화면만 다른 거, 이거 화면에 나타난 영상만 다르고 촉감만 다르고 다 다른 거지. 다 똑같은 순금으로 빚은 것처럼 다 똑같은 공으로 빚은 거라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아주 더러운 게 나타났다고 아우 저거 찢어버리고 싶다. 저 부분 도려내고 싶다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스크린은 똑같아요. 빛도 똑같아요. 표현된 모양만 다른 거지.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다는 건요. 영화 보실 때도요. 저 전체가 그 한 빛의 나툼이고 결국 스크린도 원래 하나라는 게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 화면일 뿐이라는 걸 아시고 보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실 때도 이게 내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나타나서 내 의식의 빛에서 나타난 거다. 다 똑같은 거다. 이쁜 거 안 이쁜 것도 다 똑같은 거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쁘고 얘는 안 이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구별이 아니라 공을 알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이래야 보살이에요. 구별을 못하면 소승이 돼요. 구별할 줄 아는데도 공의 관점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서 사는데도 현상계 안에서 수작을 잘해요. 분별을 잘해요. 결국 그런 거죠. 이제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유마경에서 보살은 생사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또 열반을 떠나지도 않는다. 늘 열반에 있으면서 늘 윤회계 안에 있다. 이 모순된 얘기지만 늘 공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반 안에 살고 있지만 열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계 안에서 오온을 가지고 그 열반의
진리를 계속해서 표현해요. 육바라밀을 담은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말 하나를 해도 진리에 맞게 하고 깨어서 하고 인욕, 진리의 수용을 담고 있고 제가 지금 얘기 하나 할 때요. 진리를 판단하고 있죠. 반야가 담겨 있죠. 그럼 제가 깨어있어야 진리를 식별하겠죠. 선정이, 기본적으로 선정이 전제돼 있죠. 선정, 반야. 그 진리를 수용하고 있죠. 제 말에 담아야 되니까. 쉬지 않고 말하고 있죠. 정진. 그렇죠. 보시. 남과 나누고 있죠. 이 말을 통해. 지게. 그러면서 여러분 말 제가 막 하지 않죠. 룰 지켜가면서 하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말이 좀 짧게 끝나고 이러면 좀 이상해요. 좋은 말 들어도 말이 짧네. 이게 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만 안 맞추면 간을 못 맞춘 것처럼 다 알아요. 어머니가 막 아무리 맛있다고 막 해도 딱 먹었더니 짜네. 그러면 끝이죠. 짠 건 짠 거죠. 그래서 맛있네요 해도 이게 확 안 나오죠. 아니 짠 건 짠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을 만나도 부처님 좀 무례한데? 그럼 무례한 거죠. 내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판단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누굴 속여요? 여러분 내가 양심 속여도 남 계속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양심 딱 어기는 순간 제가 늘 봤을 때 연계통신에 쫙 뿌려져요. 누구누구네 양심 어겼다 쫙 뿌려져요. 사람들이 잘 그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뭔가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좀 이상하다는 거. 그러다가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이상한 줄 알아. 이상해요 요즘.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나 버려요. 나만 그런지 아는데 여럿이 느끼는 거 보면 이상한 거구나 하고 언젠가 이게 들통나요. 신기하죠. 형체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꼭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의 비밀도 다 드러나. 본인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싸가지 없다. 본인 빼고 다 알아요. 근데 그럼 본인이 가끔 나 요즘 홍익학당 다녔더니 내가 좀 인격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수호지심이 타오름. 언젠가 너를 손봐주리라 하는 게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는 게 쫙 올라와요. 이게 우주 공식이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중생이 남이 또 다른 나라는 게요. 내가 알면 남도 아는 거예요. 그걸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군자나 보살들은요. 아예 다 까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빨리 나 잘못했어 인정하고 빨리. 왜? 그거는 숨기는 것만큼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짓은. 이게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육바라밀에 의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또 다른 나와 늘 나누고 내가 아는 건 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내가 안 귀한 진리는 남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공의 관점에서 보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고. 지게. 나 살자고 다른 또 다른 나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그러면 아파하잖아요. 그럼 지게 룰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인욕. 진리를 수용해야죠. 계속 거부하고 있을 수 있나요? 진리면 수용해야죠. 정진.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죠. 진리를 구현하는데. 수용했으면. 선정. 늘 깨어 있어야죠. 공과 하나가 돼야죠. 참나랑 접속해야 되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반야. 참나 안에서 내 생각들을 항상 자명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반야라는 거. 늘 공의 기운 안에서 내 개념들을 다 점검해서 자명하지 않은 것들은 찜찜 코너에다 놓고 자명 코너에 자명한 것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서 좋은 답들을 많이 인생의 답들을 내려놔야 돼요. 결론을. 그게 무기가 돼서 인생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줍니다. 육바라밀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중생은 뭐 보살을 떠나서 중생은 살기 힘들어요. 이 우주에서 계속 실족하게 돼 있어요. 잘못을 하고 잘못을 더 풀려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이게 중생계의 맛이죠. 살쪘다고 한탄하다가 보통 폭식해요. 그날 좀 더 갑니다. 여기까지 내가 가다니 하다가 한탄하다가 더 가요. 보통 이게 중생계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탁 돌려서 평정심 유지하기가 육바라밀대로 이 한 상황이라도 모면하는 방식이에요. 잘못했다는 걸 곱씹다가는 보통 더 잘못해요. 그걸 나아지지 않아요. 탐진치가 심화되지 지혜로 가진 않아요. 왜? 지혜로 가려면 육바라밀이 투입돼야 돼요.
몰라 괜찮아, 자명함 이런 게 투입되지 않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비판에 빠져 있을 때 보통 더 털려요. 거기서 한 번 더 갑니다. 여기가 바닥이려니 하면 또 새로운 바닥을 알게 돼요. 여기가 끝이겠지 하면 또 갑니다. 언제까지요? 이제 카르마 다 할 때까지 가죠, 사실은. 그런데 카르마가 있더라도 계속 깨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안 가요. 멀리 안 갔다가 다시 정비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역경을 당했던 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공의 관점에서는 역경이 순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공의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역경을 뚫고 가시면 역경 때 좌절하지 않고 순경 때 오버하지 않는다는 도리를 실현할 수 있어요. 순역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공을 모르면 순역 그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럼 집착이죠. 나 열반에 들었다. 그럼 집착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오온을 가지고 남하고 수작하면서도 열반에 들 수 있는 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집착만 안 하면. 물 흐르듯이 그 상황 그 상황에 대처하되 늘 핵심은 공에 있는 거죠. 이것만 그려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원성 뿐입니다. 생이 있으면 멸이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뭐죠? 청정하면 여기는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공입니다. 이 모든 걸 그냥 알아차리는 자리예요. 알아차릴 뿐이지 더러워진 것도 아니고 더러워진 것도 아니고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소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현상계는 끝없이 돌고 돕니다. 생멸이. 이 두 세계를 그대로 껴안는 관점이에요. 공에서 우주를 바라보되 현상계 생멸 또한 공의 작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작용이 그대로 공이요. 공은 색수상행식이며 12연기가 그대로 공이고 공은 12연기로 돌아가며 고진멸도가 그대로 공이고 공은 고진멸도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보살이 이걸 알게 되면 이걸 반야바라미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보니까 이제 전도망상, 이걸 망상을 안 부려요. 이 상황을 항상 있는 그대로 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순역이건 뭐건 항상 참나의 관점에서 보고 적절한 육바라밀의 해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 나와 또 다른 나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공을 현상계를 떠난다는 것도 없고 현상계에 매몰되는 것도 없어요.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걸 유마경에서 보살은 항상 열반에 안주하되 생사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그림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보살은. 유마거사도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반야신경도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로 정확히 우리가 못 들어가면 대승경을 읽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자의 의도를 반대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책 읽으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 현상계 아주 뭐 좋은 것만 있나요?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죠. 예. 고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실 거예요, 계속. 그런 중에도 항상 공의 관점, 고락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락의 실체가 공한 줄 알고 고은 고대로 대접하고 락은 락대로 대접해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육바라밀에 맞게만 대접해주면 이것 또한 지나가고 우리는 항상 그 공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보살의 삶이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주 대장부의 삶이라고 써놓은 게 이겁니다. 그거 한번 그 글이라도 한번 다시 이 기분에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